우리 동네 우리 지역 소식들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네, 놓치면 안 될 지역 행사 문화 소식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진과 제보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매거진 동네 발견 시작합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한 줄의 시로 기억합니다. 시인의 인터뷰, 권선희 시인과 함께 구룡포의 어부시인 김근희 선장님을 만나보고요. 생생한 우리 지역 소식을 전하는 동네 발견에서는요.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 첫 공연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몸에 좋은 과메기와 장어, 이제 피부에 양보하세요. 지역 특산물로 만드는 탁월한 효능의 화장품들을 만나보고요. 끝으로 한 주간 우리 지역 이슈들을 챙기는 주간 동네 경향까지 오늘도 함께 하실 거죠? 네, 오늘은 김수민 아나운서가 있던 자리에 김민주 아나운서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네. 매번 애청자로서 동네 발견을 시청을 했는데 이렇게 또 함께 보니까 오늘 분위기도 너무나도 좋고 네. 아주 즐겁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기분이 좀 좋지 않은 건 여전히 미인이 오셨네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서영석 씨가 니가 타러 이제 힐링 여행을 갔을 때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수민 씨가. 그러더니만 결국 나를 두고 혼자 리프레시하러 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수민 아나운서 뭐 휴가 내서 네. 가족여행 갔대요. 그래서 잘 다녀오겠죠. 뭐. 아, 그리고 또 예. 김민주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제 월화수 전국시대를 네. 이 시간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네. 하루 더 뭐 대근을 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분위기로 또 시작을 하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전국시대로 항상 인사를 드렸는데 네. 혼자 진행하다가 옆에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더 즐거워지고 또 힘도 나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계속 나와질까봐 좀 나오고 싶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김수민 씨의 얘기 들으면 여행이 좀 힘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쨌든 오늘 뭐 힘내서 잘 해보고요. 네, 네. 동네 발견 식구들은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좀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서 네. 저도 오늘도 지금 뭐 약간씩 좀 땀이 나는데 네. 뭐 에어컨도 저는 뭐 좀 정리도 하고 네. 여름 옷도 좀 정리도 하고 여름 준비를 좀 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래요. 뭐 이제 기온 탓으로 좀 더운 것도 있겠지만 네네. 사실 손에 땀에 쥐게 하는 사건들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네. 한 달도 안 난다 그랬다가 저희 어머님이 그냥 기집애도 아니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했다? 네. 했다?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그런데 또 거기다가 남북이 또 이 번개를 이렇게 할 줄이야. 맞습니다. 네. 정말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만남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우려와 달리 또 남북의 평화 분위기가 깨지지 않고 잘 이어지게 돼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런 분위기가 네. 좀 잘 이어져서 철길이 남북한 또 시베리아까지 쫙 이어져서 우리가 북한도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날이 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분위기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관광을 갈 떠날 또 그런 상상도 저는 또 하게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은 북한 지역의 문화 유산에 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예,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공원에서는요 한민족 문화관에 예, 거길 가게 되면 네. 북한 지역의 문화 유산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놨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즘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민족 문화관에서는요. 네. 고려시대 국제무역항이었던 벽난도에서 만나는 고려인들의 모습과 또 진귀한 보물들, 또 조선 후기 미술 속에서 나타난 아름다운 북한의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광개토대왕릉비의 모형과 수산리 고분벽화의 재현물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 땅에 남아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그림으로나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각을 하게 되고 관광도 물론 이제 저는 이제 바랍니다만은 이 남북의 그 박물관 전시 교류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저희 동네 발견에서는 네. 발빠르게 움직여서 네. 그 전시의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날을 기다리면서 동네 발견 오늘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구룡포의 시인이죠. 권선희 시인과 함께하는 시인의 인터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시인이 시인을 만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평생 이게 고기만 잡으시면서 시와 수필을 쓰신 네. 어르신이 계신다고 그래서 만나봤습니다. 네. 바다와 함께 살아온 김근희 어르신의 인생과 시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있고 해바라기처럼 둘러선 사람들, 깊고 너른 장난 따르며 바다처럼 살고 있다. 오늘 저는 구룡포에서 가장 좋아하는 어르신 중 한 분을 만나러 갑니다. 황포 돛단배에 처음 오른 10대 시절부터 5박 60년을 바다와 함께 살아낸 배사나이, 바다 위에서 책을 읽고 글을 짓던 소년의 마음 그대로 여전히 시를 쓰고 수필을 쓰는 할아버지 김근희 선장님을 만나봅니다. 선생님, 이곳이 대동배라고 하는데 예전 이름은 한달비? 학달비? 학달비. 학달비였죠? 그 이름이 왜 학달비가 되었나요? 이 바다에서 마을을 들여다보고 학이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이고 또 뒷산에 그 애가 어릴 때 여름 되면은 아주 숲이 짙었는데 그 숲에 학이 하얗게 앉아있어요. 아, 학들이? 학들이 계절마다 날아오는 거죠? 어른들인데 그러면은 어떤 어른들은 학이 많이 살아가 학달비가 됐다. 저 학이 그렇게 있던 학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지금은 학이 없으니까 학 없는 달비? 농담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한테 들은 여러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황포 돛배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 황포 돛대를 올리고 저 영일만으로 조업 나가던 때 그때 풍경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지금쯤은 작업을 야간 작업을 시작해요. 고등어 철이 되기 때문에 작업하면은 이 마을마다 배가 다 있었거든. 오후 되면은 이 남풍이 분단 말이야. 봄부터 여름까지 남풍이 불면은 이제 돛을 달고 나가는데 그림 같아. 지금 지역을 하면은 그림 같은 거예요. 그림. 어땠어요? 좀 요즘이 안에 그런 풍경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올게요. 그 오후 무렵이면 저마다 배마다 다 돛을 세우고 나가니까, 마을마다 다 나오니까. 네. 그 흰돛 달고 황포돛대 달고 검은색 달고. 아, 색깔도 각양각색이었군요. 지금보다 그 황포돛대는 보기에는 아주 멋졌겠지만 고기 잡고 하는 데는 사실 지금 배들보다 안전하지 못한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위험이나 이런 거 겪은 게 있어요? 그 돛단배를 나무배부터 내배까지 7, 8년 정도 탄 것 같은데 바다에서 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 여기 그때 상황들이 이 돛단배를 작은 배지만도 움직이는 사공들이 머리가 참 좋았어요. 일기를 기상을 3일로 와. 사공이라 하면 그 노를 젓는 사람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선장. 네. 그때 그러면 그 바다에서 깊은 밤에 들었던 새소리를 들었던 것도 그 사공 어르신의 그 배를 탔을 때죠. 그거 한번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그, 이 배에도 지금도 웬만한 배들은 다 그래 하는데 성주를 모세요. 성주. 네. 배를 지키는 신. 네. 성주를 모시는데 나는 그때도 이 작업, 야간 작업을 가면 꼭 책을 끼고 갔어. 그리고 초록불 이렇게 써놓고 앞에 내가 혼자 책 읽다가 자고 이러는데 그 여름인데 어저께 엎드려가 잠이 든 것 같아. 그런데 새소리를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자고가 새소리야. 그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새소리야. 네.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가요. 여러 살펴봐도 없어 새가. 그래 다시 여러 엎드려가 잠이 살짝 들었는가 봐. 또 나더라고. 그래서 이 도망간다 싶어 크게 눈을 뜨고 고개 돌려가지고 없어. 그래 살 일어나 있거든. 사공현관 뒤에서 와 일어나고 새소리가 납니다. 이랬더니 뭐야? 그때부터 비상이 걸린 거야. 아, 새소리를 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비상이? 들었다는데 새는 없는데 새소리를 들었다니까. 네. 그래 그물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밤에 네.
큰 한 시간 동안 땡겨야 되는데 그걸 다 걷어 씻고 다 걷어 씻는데 바람 칸, 비 칸, 파도 칸 갑자기 닥치는 거야. 갑자기. 아, 막 그때는 철인데 네. 철인데 아,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 아이가 싶은 생각이 막 들고 겁이 나더라고. 그런데 사공이 원체 경험이 많은 분이라는 거네. 믿은 거지, 진짜. 믿자. 사공을 믿자. 그래가 막 완전히 그때는 이 가로등 같은 게 뭔 게 망한 게 불이란 건 없으니까 바다에.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겨울도 안 보이고 네. 비가 때리니까 눈도 못 뜨고. 그런데 제일로 겁나는 게 들어오다가 육지에 가까운 데다가 마비하고 아끼면 배가 깨지면 그것이 끝장입니다. 그게 겁이 나는 게 자꾸 어린 마음에도 막 그게 다 겁이 나는 거야. 그래 사공이 결국은 그 마을에 다 안 오고 노트를 내리고 그래서 노를 쳐서 들어와서 들어왔는데 그 사공 어른이 다 일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들어왔다가 나를 옆에 앉혀 어깨로 툭툭 두드리면서 이러면 네가 용왕님 아들이다. 용왕님 아들. 용왕님. 네. 그때 용왕이라는 건 용왕 아들이다. 용왕 아들이다. 용왕님 아들이다. 네. 그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새 소리는 배를 지켜주는 시의 소리. 네. 애가 위험하니까 빨리 피해라. 네. 시의 소리. 아. 그 이후에도 내가 몇 번을 들었어. 내리할 때도 들었고. 네. 그 위험할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딱히 새 소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소리 대충 어떻게 이렇게 재현해 보실 수 있어요? 아, 그 새 소리야, 새 소리. 새 소리예요? 그 들려주세요. 고운 새 소리, 고운 새 소리. 들려주세요. 내가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못 내요. 할아버지는 2002년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학벌 탓에 등단을 포기했지만 2006년에는 꿈을 이루셨지요. 시골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며 쓰신 할아버지의 글들이 재주를 부린 그 어떤 글보다도 저는 참 좋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시를 쓰고 하다가 시집을 내셨잖아요. 처음 시집 내셨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젊을 때 20대 안에 그때 많이 썼어요.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 그 시험 때문에다가 의시를 많이 연구를 많이 해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게 추천이 두 분을 해야 돼요. 초기 추천, 완결 추천 두 분을 해야 되는데 전부 대학생들이고 대학 교수들이고 전부 이름 올리더라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밑에 쓸 게 없잖아요. 그래 아마 내 원고는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딱 덮어놓고 아주 수리체가 또 뭐 하면 생각날 때마다 한 편씩 쓰고 안 썼는데 책을 낼 때는 내가 그 시 노트를 지금 집에 가면 내가 그때 쓴 노트가 있는데 덮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돈 벌어서 내 자비로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시인이라고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이 각오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가 때 그 생각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가 때는 사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고 그래가 그게 생각나더라고. 한갑에 뭘 해야 될 것이냐. 그래 책을 만들자. 그래 우리 딸하고 사위하고 올라가 오빠가 책을 만듭니다. 근데 등단하는 생각은 추워도 없고 그냥 책만 하나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 책이 만들어서 이래 돈을 주니까 300권을 만들었는데 책도 없이 모자라. 또 찍었어. 또 모자라. 또 찍었어. 나한테는 우리 사위가 몇백 권을 한꺼번에 찍어왔어. 시집이 2세, 3세 가기도 힘든데 4세도 4세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 내 책이 서울에 많이 올라가서 작가들인데 남들이 선생님 글 쓴 거 보고 좋아하면 기분 좋죠? 좋지. 저도 그래요. 선생님 그때 만든 첫 시집 속에서 혹시 외우고 계신 시 한 편 있을까요? 내가 17살 때 그걸 쓴데 네. 이거 내가 만든 시집이 없어지고 그건 이기장 속에 남아있던 걸 찾아내가 하는데 그 시에 굉장히 내가 그 당시에도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달밤을 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달 밝으면은 집앞에 바닷가에 나와서 달을 쳐다보면서 밤새들 이야기하고 어떠세요? 그럼 그 달밤이라는 시한테 달밤이라는 시를 썼는데 안개처럼 내려 덮이면서 즐겁게 또 슬프게 언제나 먼 곳까지 어스름이 넘겨다 보여라. 숨이 차 흐드리면서도 가슴은 시원하다고 먼 곳 가창 곳 없이 모두 쓰다듬어만 주어라. 밤새도 울전전 전기표 하리니 무엇이든 가져만 놓으라고 무엇이든 가져만 놓으라고. 달빛이 푸근하다. 와, 내가 그게... 슬플 때도 달빛은 나를 좋아. 정말 내가 대단하네요. 즐길 때도 달빛은 나를 좋아. 그러니까 무엇이든 가져만 놓으라고 무엇이든 가져만 놓으라고. 그것이 첫 시집에 실린 첫 페이지군요. 와, 하여튼 잘 감상했습니다. 스님 이제 그 고기잡이는 이제 완전히 끝내실 건가요? 근데 완전히 아니고 네. 조금 그 소일삼아 하고 싶은데 뭐 고기 먹고 싶으면 나가 조금 잡아오면 돼. 고기 먹고 싶을 때마다 나가서 저도 좀 데리고 가주세요. 다시 태어나면 배를 타실래요? 시를 쓰실래요? 혼자면 시를 쓰겠지만 가족이 있으니 고기를 잡아야지 하십니다. 바다도 시도 할아버지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인생에서 바다와 시. 바다와 시는 무엇일까요? 바다 자체가 내가 바다가 나의 시를 잉태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 내가 그물을 나가 고기를 건져 올리면서 시도 같이 건져 올리는 거. 와, 이 표현이야말로 굉장히 너무너무 시적인데요. 그렇게 그 바다와 내 인생이 이래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 그 사이에 시가 있고. 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아,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겐 시도 권력이고 또 누군가에겐 시가 장신구가 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밥벌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너른 바다를 몸으로 읽어내시면서 거기서 시로 이어갈 수 있다는 삶이 정말 존경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 바다가 밤에 태풍이 밀려오고 이래도 바다가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오늘 명언이 너무 많이 나와요. 태풍이 밀려오고 해도 바다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광의 아들입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파도를 넘으며 파도를 쓰고 바람을 따르며 바람을 썼네. 바다와 사공 사이 시가 있었네. 네, 이 권선희 시인과 김근희 시인의 만남을 이제 함께 보셨습니다. 이 선장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들어보면서 머릿속에 좀 잔상이 많이 남는데 어떤 게 좀 인상 깊었습니까? 그 새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새소리. 저는 쇠소리가 매일 들리거든요. 쇠소리가 들리니까. 요즘에 스트레스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쇠소리가 이제 너는 용왕의 아들이다 있잖아요. 네. 이명인데 네. 이걸 좀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이 쇠소리를 저도 이제 용왕의 딸이구나. 그래서 쇠소리처럼 들으면서 긍정적으로 살라고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 야, 거기에서 그 새소리에서 쇠소리로 바뀌어서 쇠소리가 들려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네요. 네네네. 네. 뭐 김준주 아나운서는 뭐 저는 뭐 물론 우리 시인님께서도 얘기를 쭉 인터뷰를 하셨는데 인터뷰가 정말 한편의 시같이 뒤에 풍경도 너무 아름답고요. 네. 바다랑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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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보니까 바다가 어떻게 태풍이 밀려와서 바다가 해치지 않을 것이다. 네. 그
그 얘기가 그말 예, 나오면서 하면서, 와 예, 이렇게 예, 뭐 예, 자신감 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또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네. 그 할아버님의 또 어르신의 또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또 좀 본받은 네. 것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김근희 할아버지는 사실 어부이자 시인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70이 넘으신 나이에 사실 뭐 뱃일도 그렇고 글 쓰는 일도 그렇고 이제 좀 쉬실 법도 한데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서예를 시작하셨다고 이야. 해요.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예, 예. 야 그러면 자 우리 어르신이 쓰신 그 시를 네. 시를 이렇게 붓글씨로 오 그래서 전시회를 하시면 또 가야 되겠네요. 오 그래봐도 예.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멋지시네요. 네. 김근희 할아버지는 또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 내가 저승에 가서라도 과거 시험 한번 볼까 싶어서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아마도 이 제때 배우지 못한 아쉬움을 좀 나타낸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네. 험한 배 위에서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노력하셨던 그 모습이 참 그 대단하시고요. 여전히 그 새로운 일에 지금도 도전을 하시고 배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 걸 보니까 우리가 참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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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들 아마 좀 반성하고 느낀 게 많으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예. 네, 물론 김근희 어르신은 바다라는 곳에서 인생의 어떤 시를 또 건져 올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또 우리는 각자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 속에서 또 가치 있는 뭔가를 건져 올릴 때가 오겠죠? 아, 그렇죠. 김근희 어르신이 건져 올리신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네. 저는 뭘 건져 올려야 될까요? 본인이 알죠. 우리가 뭐 고기 네. 낚시할 때 뭐가 어떤 고기가 잡힐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미끼를 뭘 쓰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네. 네. 지금부터 아마 뭘 건져 볼까 고민해 보시면 좋은 네. 아마 정말 그 여운이 남는 그런 영상이고 예. 하여튼 뭐 좀 고민을 해보죠 각자. 네. 예. 네네. 잘 만나봤습니다. 네. 네. 자 그림 같은 한 편의 시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멋진 공연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정동극장 경주 사업소에서요 새로운 경주 브랜드의 공연을 또 하나 선보. 다고 하네요. 네. 네.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경주 시민들에게 뭐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 브랜드 공연이라고 그렇습니다. 또 네. 기대가 되잖아요. 네. 에밀레. 네, 굉장히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춤 이야기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그 첫날 공연을요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2011년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담은 신궁의 땅 신라. 2014년 화랑의 이야기를 담은 찬 기파랑가에 이어 2015년 페르시아와 신라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바실라가 있었다면 너무 경이롭고 놀라웠던 것 같습니다. 스케일이 크고 이게 조명이 특히 좋았어요. 감명 깊었어요. 2018년 경주를 대표할 새로운 공연이 찾아옵니다. 신라 해공왕의 탄생설화와 에밀레종 설화를 바탕으로 재탄생한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 2018 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를 만납니다. 2018년 경주를 찾는 이들에게 환상적인 추억을 선물할 정동극장의 새로운 작품 에밀레의 첫 공연 준비가 한창인 엑스포 문화센터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경주의 색을 듬뿍 담은 네 번째 작품 에밀레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밀레종 선덕대왕 신종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에밀레종의 설화를 설화와 해공왕의 탄생 설화 이 두 가지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과 천민의 그런 사랑과 우리 문화의 그런 모양새도 많이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매 공연마다 화려한 무대 연출로 관객을 사로잡았던 경주 브랜드 공연. 통일신라를 배경으로 해공과 에밀레의 비극적인 사랑을 담아낼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불국사를 비롯해서 석굴암, 안압지, 월정교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작품 속에 녹여져 있다. 이 모든 것이 한 공연에서 다 볼 수 있다. 이런 것이 우리 공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무대 연출과 음악 위에서 에밀레의 이야기들을 채워나가는 것은 바로 배우들의 몫이죠. 대사가 아닌 춤과 몸짓으로 오롯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에밀레의 주인공들을 소개합니다. 극중에서 해공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왕실에 커다란 화를 불러오게 될 거라는 어떤 경고를 받고
비극적으로 태어난 왕인데요. 에밀레라는 가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 사랑을 정적인 융의 위협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면서 공연을 이끌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 에밀레는 가상의 인물로서요. 극 중에서 천민 신분으로 왕인 해공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아주 행운의 여인임과 동시에 이 사랑하는 해공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몸을 바치는 비운의 여인이기도 한데요. 모든 것을 관통하는 굉장히 영혼이 맑은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공과 에밀레는 신분을 뛰어넘은 두 남녀의 애절한 사랑과 희생을 그리게 되는데요. 주연 배우가 꼽은 이 작품의 매력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해공과 한번 아픔이 있었다가 다시 만나는 운명 장면이라는 씬이 있는데 벅차오르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관객분들이 고스란히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더더욱 많이 신경을 쓰는 장면이고요. 많이 애정이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북을 치는 그 장면인데요. 이제 북에 또 무게가 엄청나고 그 무게를 또 직접 몸으로 이렇게 돌리고 치고 하면서 이동하는 장면이 많아서 그리고 그 각을 잘 맞춰서 또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가장 신경 쓰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공연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열정을 쏟아부은 배우와 스태프들. 에밀레라는 새로운 작품을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게 될 지금 이 순간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세월의 흐름에 따른 감정적인 변화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객분들이 정말 같이 느껴서 같이 웃고 같이 울면서 같이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들과 관객들이 정말 몰입도 있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에밀레의 2018년 첫 공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천년을 거스르는 사랑의 전설. 에밀레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으로 관객들 앞에 펼쳐지게 될까요? 비극적인 운명이라는 경고와 함께 해공왕의 탄생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성인이 된 해공의 대관식이 열리는데요. 해공이 종을 치는 순간 종은 산산이 부서져버리고 해공은 불길함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상심한 마음을 달래려 찾은 월정교에서 해공왕은 운명의 여인 에밀레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정적 융의 위협 속에 해공왕과 에밀레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에밀레가 그 샘물에 뛰어드는 장면이 우리 북춤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북춤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화려하고 임팩트 있고 감동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춤과 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을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 대사가 없는 퍼포밍 아트로 누구에게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연인데요. 관객들은 어떻게 관람했을까요? 한 편을 봤는데요. 신라의 아름다움을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거의 숨 쉬지 못할 정도로 이제 몰입해서 봤고 지루한 거 하나 없이 이제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신라와 경주가 가득한 에밀레 많이 보세요.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작품. 문화도시 경주의 또 하나의 자부심으로 기억될 공연 2018 정동극장 경주 브랜드 공연 에밀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이번에도 정동극장이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멋진 공연을 이제 탄생을 시켰습니다. 에밀레 첫 공연 현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월정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상의 인물이죠. 그 에밀레 그 비운의 여인이 해공왕과의 그 사랑을 다룬 그런 건데 네. 보고 싶으시죠? 아 진짜 뭐랄까 색상과 네.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이 너무 화려해가지고요. 네. 정말 눈을 잠시도 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관객들 관람평을 들어보니까 네. 끝까지 아주 숨죽이면서 봤다고 하니까 더 좀 기대가 되고 더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작년까지 공연이 됐죠. 아무래도 그 작년까지 저 바실라가 공연이 됐잖아요. 그렇죠. 바실라가 뭐 해외 공연도 하고 상도 받고 또 상설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번에 에밀레 역시 좀 많은 사랑을 계속해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뭐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러게요. 딱 봐도 왠지 좀 그런 기대가 되는데 대박 흥행을 제가 기원하면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 아 바로 이겁니다. 짜잔. 오. 이게 뭡니까? 티켓이요. 와. 티켓이요. 네, 제가 이 R석입니다. R석 제일 좋은 자리예요. 네. R석 티켓을 준비를 했는데 동네의 발견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에밀레를 이렇게 보시고 나서 주변에 좀 널리 알려주십사 제가 선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선물 주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많이 좀 가져가세요. 예, 뭐 티켓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받아갈 수가 있나요? 네, 잘 들으세요. 간단합니다. 네. 두 분은 안 드릴 거고요. 간단한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네. 네. 자, 일단은 함께 참여해 주시는 방법. 네. 아, 깨톡 아시죠? SNS 첫 번째 노란색 깨톡 거기에 창에 친구 플러스에다가 동네의 발견 이렇게 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기대평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기대평. 그리고 또 한 가지 SNS 창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파란 색깔 그 번역하면 얼굴책 네. FB 예, 고기 예, 고기에다가 여러분이 또 기대평을 남겨주시면서 함께 보고 싶은 친구 같이 가고 싶은 친구를 소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6월 5일 화요일 까지 이벤트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햇볕에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 요즘 당신의 피부는 안녕하십니까? 피부가 지성이라서 좀 기름진 편인데 여름철에는 이제 피지 분비도 많이 되고 하면서 여드름이 많이 나더라고요. 영양크림, 수분크림 같은 것도 신경 써서 그래요. 여름에는 무조건 선크림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딱히. 그래도 걱정은 되시고요. 걱정은 되죠. 늙어가니까. 피부에 대한 갖가지 고민들 이젠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로 해결해보면 어떨까요? 화장품부터 천연 비누까지 조금은 특별한 뷰티의 세계로 지금 떠나봅니다. 야, 좋네. 야, 죽도시장은 진짜 오전에 와도 사람들 막 굉장히 많지 않아요? 복작복작하고 정감이 넘치고 야, 사람들도 많고. 근데 오늘은 또 무슨 촬영이길래 죽도시장으로 불렀어? 여기 요즘 피부 고민 많으시죠? 피부가 이제 점점 주름살이 생기고 노화가 오고 조금씩 처지고 잠깐만 아침부터 사람 우울하게 오늘 그 피부 한번 해결해 볼까요? 피부를 해결을 한다고? 죽도시장에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수산물을 찾아라? 이거 후보군이 너무 많은데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대략 난감합니다. 피부에 좋은 게 있다는데 죽도시장에 피부에 좋은 게 뭐예요? 뭐 전복이지. 자연산이고 뭐 맛있고 그렇지. 그럼 멍게도 괜찮고요. 곰장어요. 문어는 타우린도 많아서 오 먹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져요. 방어. 방? 네. 왜 방어예요? 비타민 D가 되게 풍부해요. 오 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맞네. 피부에 좋네.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추천해준 후보군들 중에서 우리가 찾는 재료는 뭘까요? 이 중에 있어요, 답이? 네, 있습니다. 아, 그래, 뭔데? 피부에 좋겠네. 맛있겠네. 그럼 이제 한 접시 먹으러 가나요? 아니요, 저희는 바르러 가려고 합니다. 이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세요. 포항 지역의 특산물인 이것으로 만든 화장품을 찾아서 달려와 봤습니다. 화장품 냄새가 나요. 제가 호기심을 불어드릴게요. 보시면 야, 향기 봐라.
오 좋다. 어이구 안녕하세요. 예 어이 반갑습니다. 예. 야 아니. 예. 를 이용해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난다고는 생각을 도저히 못했습니다. 장어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장어의 미끌미끌 거리는 뮤신 성분은 피부 세포 재생, 노화 예방, 상처 치유에 좋기 때문에 저희가 컨택을 해서 화장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어가 그냥 장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네. 영일만의 검은 돈물장어. 네. 네. 뭔가 지역과 함께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그 특산물을 가지고 저희는 원료화 시켜서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저희는 사회적 기업. 포항 특산물인 영일만 검은 돌장어로 만든 화장품이라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게 알로에라는 겁니다. 알로에? 네. 죄송한데 알로에는 저도 압니다. 네. 제가 그 알로에도 모를까 봐요. 예, 선생님. 네. 예. 자, 알로에를 저희가 좀 담겠습니다. 근데 알로에가 좀 특이하네요. 네, 알로에가 특이하죠? 이렇게 물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여기 지금 비타민 E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또 이제 피부에 좋은 세포 재생하는 원료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라는 성분입니다. 요 성분은 이제 식약청에서 미백 화장품이라고 명시를 해도 되는 제품이거든요. 파라벤, 벤조페논과 같은 유해 성분은 넣지 않고 천연 성분으로만 꽉꽉 채웠다는데요. 특히 검은 돌장어에서 추출한 뮤신 성분이 피부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바르면 네. 돼요? 네, 그냥 바르셔도 됩니다. 원액이라서 향으로는 전혀 장어 향도 안 나고 네, 무향입니다. 무향이네요? 네,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향인데 촉촉합니다. 장어 껍질에 많은 피쉬 콜라겐과 오메가3가 들어간 화장품인데요. 흡수력도 뛰어나 피부에 부족한 영양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고농축 에센스라고 네, 불리웁니다. 오 매끄러워. 네 매끄럽고 오, 촉촉하고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이곳에서는 검은 돌장어뿐만 아니라 포항 특산물인 개복치와 기북면 사과 등 지역 농수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눈이 여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목 마스크 되고 막 이러는데 뭐 이거는 진짜 안 떨어진다. 장어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호기심 많은 여대생들 직접 한번 발라보는데요. 어때요? 장어의 기운이 피부에 전해지나요? 처음엔 장어라 그래서 좀 많이 좀 비리고 좀 약간 꺼리찍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더 촉촉하고 보습도 괜찮고 끈적임이 하나도 없었고요. 천연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그런지 다양한 연령대가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특산물이 우리의 지친 피부에 생기를 넣어줄까요? 피부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특별한 재료는요. 바로 과메기입니다. 과메기 깜짝 놀랐죠? 저도 놀랐습니다. 알아보세요. 아이고 향기 좋다. 이거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야. 포항의 대표 특산물 과메기를 이용해 천연 비누를 만드는 김근자 씨를 소개합니다. 과메기는 등푸른 생선이잖아요. 그 등 쪽에서 나오는 핵산 오메가3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분이 우리 피부에 되게 도움이 되고 촉촉하게 만드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럼 일단 과메기 비누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 비누 안에는 이미 과메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향기는 이거 아이스크림 향이 싹 난다. 바닐라 향도 나는 것 같고요. 과메기에는 오메가3 함량이 높고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해 아토피와 여드름 등 피부 개선과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몇 분? 30분. 여기서 잠깐! 과메기 비누 세정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비누의 생명력 하면 바로
세정력. 한 손은 일반 비누, 한 손은 과메기 비누. 냉정하게, 냉철하게 제대로 판별해보겠습니다. 충분히 거품을 낸 후 양팔에 그린 립스틱 자국을 지워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는? 오, 여러분 확인되셨죠? 세정력은 과메기 비누가 원형을 유지하려는 단단한 성질의 과메기 비누는 무르지 않아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답니다. 무엇보다도 질 좋고 품질 좋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또 그 넘어서 또 해외 쪽으로도 많이 좀 알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아유, 잘 만들었네요, 녀석. 피부에도 좋고 농어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한 우리 지역 특산물. 이젠 먹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는 건 어떠세요? 네. 네. 예. 예,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셨던 네. 이 화장품하고 비누를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네. 한번 네. 향을 조금 맡아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비누, 네. 이게 과메기로 네. 만든.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향이 여기에 있는데도 그 딸기 오. 향이 막 계속 저는 혹시 과메기 냄새 나는가 해서 저도 좀 걱정을 했는데 먹고 싶을까 봐 그랬는데 네. 이 딸기 향이 나요. 저는 사과 향이 납니다. 풋사과 향이 나요. 네. 거긴 파랑 색깔이네요. 저는 이게 무슨 냄새인지 잘 모르겠네요. 남자들이 원래 좀 이게 냄새에 좀 둔감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향긋하죠. 네네, 좋네요. 말 안 하면 네. 그걸 뭐 굳이 과메기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걸 과메기로 만들었다고 말 안 하는 게 더 거부 반응이 안 생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비누가 이게 좀 무르기가 쉬운데 사용하게 되면은 네. 이거는 과메기 비누는 이제 끝까지 사용할 때까지 이렇게 단단하게 유지가 된다고 하니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또 화장품, 예. 야 이거. 자, 장어가 몇 마리 들어간 거죠, 이게? 예. 장어 냄새가 나나요? 아니요. 향긋해요. 아로마 향 같은. 어머, 손 촉 빛나는 거 봐요. 아, 이거는 저기 스킨이구나. 예. 예, 홈쇼핑. 자, 손에 빛나는 네. 거 보시죠? 네, 장어로 만든 네, 화장품입니다. 네. 장어처럼 반들반들. 오, 진짜. 네. 에센스도 손에 이렇게 쫙 스며들어요. 예. 그렇네요. 이거 향이 참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장어로 만들었다고는 전혀 상상이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정도로. 그게 네, 일반 그냥 화장품의 그냥 향이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향이요. 그러니까 왜. 향도 되게 좋지 싶은데. 한때 그 왜 달팽이. 네네. 네. 화장품도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장어에도 그 달팽이의 점액이라고 하나요? 끈적끈적한 거. 뮤신. 네네. 그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 그래서 예, 상처 치유, 그다음에 뭐 그 세포를 촉진시켜가지고 피부 탄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뮤신뿐만 아니라 장어 껍질에서 추출한 피쉬 콜라겐도 주 원료라고 하는데요. 피쉬 콜라겐. 예. 이게 또 자연산 장어로만 또 만들었다고 해서 그 성분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 밖에도 뭐 기북면 사과에 또 개복치까지 뭐 다양한 제품들을 지역 특산물로 만든다고 하니까 지역 농가 소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평소에 잘 그 비싸서 잘 못 먹는 장어에다가 과메기에다가 참 음식으로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화장품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또한 좀 신기했는데요. 네. 화면을 보니까 이제 좀 쉽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서영석 씨가 만들어 보니까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이거, 시험하는 거 많이 이거 서영석 씨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아까 화면에. 좀, 예, 하여튼 뭐 예, 저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냄새도 전혀 근데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린내도 안 나고 또 포항 특산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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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과메기 이제 비누 같은 경우는 이걸 개발하게 되신 계기가 참 재밌더라고요. 네. 이제 그 남편이 과메기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이제 과메기로 이제 술 한잔 하시고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번드르리한 거예요. 왜 기름기가 코에 막 기름이 올라오죠. 그냥 얼굴 전체 그냥 번드르리. 사실 왜 과메기 먹으면은 또 왜 이렇게 피부에 좀 좋다라는 말 하잖아요. 네네. 야, 그래서 이걸 한번 피부에 양보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렇게 비누를 만드셨대요. 근데 문제가 사실 이제 과메기는 좀 비린내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비린내를 잡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나지 않게끔 잘 만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철 맞은 음식이 보약
약보다 낫다고 해서 이렇게 챙겨 먹을 생각만 했는데 네. 오늘부터라도 좀 이거 사용해 보면서 네. 피부에 양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이제 여름이 성큼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름 피부 건강 지역 특산물로 꼼꼼하게 챙겨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어가 들어간 기초 화장품과 과메기 비누가 각각 한 세트씩 예, 준비가 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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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의 발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든 화장품을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우리 동네 소식이나 가볼 만한 여행지, 뭐 영상, 사진 다양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채택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선물하고 달리 대신 이 화장품 세트하고 비누 세트는 저희 포항 MBC에 직접 오셔서 이제 네. 받아가셔야 됩니다. 예. 뭐 오신 김에 방송국 구경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시청자의 발견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실 때 네. 저는 화장품 세트 받고 싶어요. 비누 세트 받고 싶어요. 이렇게 꼭 담아주셔야만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선물을 드리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이제 한 주간 우리 지역 소식들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하시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아빠의 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동네 슈퍼맨 아빠와 함께 꿈틀로 여행입니다. 하루 동안 아빠와 아이가 신나게 놀 수 있습니다. 에코컵 만들기, 목공 체험, 아빠와 함께하는 요리 체험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참가를 원하는 가족은 6월 15일까지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후에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제2회 대담신라 프로그램이 6월 7일 경주에서 열립니다. 신라의 점수를 주제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불확실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가 봐요. 월성 출토 유물 가운데 동물뼈에 점을 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고대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미래에 대한 소원, 또 신라인들의 전복의례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시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포항 시민들의 다양한 인문,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류의 인문학 프로그램이 포항시립 대잠도서관에서 진행됩니다. 네, 조정래 문학으로 읽는 우리 민족의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인문학 강좌는요. 조정래의 아리랑과 태백산맥을 통해 문학을 이해하고 작품 속 격동기를 살아낸 민중들의 삶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6월 1일부터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정말 우리 지역 문화 행사가 아주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좀 읽고 네. 그리고 또 경주에 가서 신라의 또 향기에 푹 젖어보시기도 하고 네. 또 공연 네, 보셔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에밀레 티켓 이벤트 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깨톡창으로 또 SNS로 에밀레 기대평을 남겨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1인 2매씩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어 화장품 세트 그리고 과메기 비누 세트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각 한 분께 저희가 드릴 예정인데 네. 시청자의 발견에 화장품 주세요, 비누 주세요 이렇게 꼭 예, 담아 주셔야만 저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아 오늘 저희가 드릴 게 많네요.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똑같이 또 아까처럼 얘기해야 되잖아요.